허벅지 사이 이별을 가장 방해하는 허벅지 사이 맨 위쪽 살, 허벅지 안쪽 운동만으론 이 부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위는 허벅지 안쪽 살뿐만 아니라 앞쪽, 뒤쪽의 살 전체가 이 부위를 볼록해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허벅지 사이 맨 위쪽, 위쪽에서 앞쪽, 위쪽에서 뒤쪽 살 모두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루틴. 하루 딱 9분으로 허벅지 사이 맨 위쪽을 완전히 이별 시키는 말랑볼록한 허벅지 사이 맨 위쪽 살 싹둑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자, 우선 우리가 아무리 허벅지 사이 운동을 해도 위쪽이 잘 빠지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허벅지 사이 위쪽을 빼기 위해서 다리 모으는 동작을 많이 진행하셨을 거예요. 이게 이유가 허벅지 안쪽엔 내전근이 위치해 있고 내전근의 주 기능이 허벅지를 안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전근은 한 개가 아닌 치골근, 장내전근, 단내전근, 대내전근, 박근 이렇게 다섯 가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고관절 내전, 고관절 내회전, 고관절 굴곡에도 관여하고 슬개골, 무릎 굴곡, 무릎 굽히는 동작, 경골 회전 등 생각보다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요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허벅지 사이 맨 위쪽을 빼기 위해선 요 기능들을 골고루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 원인은 앞선 허벅지 사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갓 같은 운동을 해도 그 근육이 골고루 개입되는 게 아닌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가 더 많이 개입되기 쉬워요. 우리 허벅지 사이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위쪽이 가장 약한 경우가 많아 이대로 허벅지 사이 운동을 해도 위쪽은 잘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사이 운동을 해도 위쪽에는 변화가 미미했던 거예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체형의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오리 엉덩이를 만들면 허벅지 사이 위쪽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꼬리뼈를 말면 허벅지 사이 위쪽이 갑자기 붙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골반이 중립 위치에서 벗어나 조금 말린 상태의 체형이 되면 허벅지 사이 위쪽이 유독 더 볼록해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당연히 오늘의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한 오늘의 루틴이겠죠? 내전근의 기능인 고관절 굴곡, 고관절 내전, 내회전, 슬관절 굴곡 등등등 이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조합해서 허벅지 사이 위쪽과 앞쪽 뒤쪽이 모두 사용되게 만들었어요. 이번 루틴이 기가 막힌 게 난이도가 낮아서 누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데 허벅지 사이 맨 위쪽 살이 정말 빨리 빠지는 루틴이에요.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허벅지 사이 긴장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허벅지 사이 위쪽의 근육통을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월이 찾아옴과 함께 2월 이달의 루틴도 찾아 왔습니다. 우리 지킴이와 함께하는 2월 이달의 루틴 주제는 여리탄탄 일자 팔뚝, 일자 다리 만들기입니다. 와! 이달의 루틴은 주제에 맞게 한 달 하루 20분 코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고요. 사실 매달 전신을 모두 담지만 주제에 따라 부위별 비중과 방향성이 다릅니다. 우리 지난 1월엔 몸통 중심부 잡기에 집중했다면 이번 달엔 일자 팔뚝과 허벅지 사이 맨 위쪽부터 아래까지 똑 떨어지고 옆에서 봤을 때도 앞벅지 볼록함 없이 일자로 슬림하게 떨어지는 여리탄탄 일자 다리 만들기 한 달 프로그램입니다. 나 이번 달 일자 팔뚝, 여리탄탄 일자 다리 만들고 싶다 하는 분은 한 달 하루 20분 체계적으로 구성된 2월 이달의 루틴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 2월 1일은 이 이달의 루틴을 함께하는 스터디 신청 날입니다. 2월은 기간이 짧아 오늘 단 하루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난 의지가 약해서 이달의 루틴을 꾸준히 할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른 지킴이 분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드디어 출동하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두루마리 휴지 한 개가 필요합니다. 두루마리 휴지는 새 것이 가장 적정한 사이즈입니다. A. 허벅지 사이 위쪽 전체, B. 허벅지 사이 위쪽과 앞쪽, C. 허벅지 사이 위쪽과 뒤쪽 세 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허벅지 사이 위쪽 전체의 약한 근육을 깨워주는 A코스입니다. 무릎 사이 휴지 끼우고 무릎 세우고 편안하게 누워 발 사이 완전히 붙이고 준비.
몸의 긴장은 한 번 더 풀어주세요. 그대로 무릎 사이 모으는 힘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무릎 사이를 최대한 모아 휴지가 납작해진다 상상하며 휴지심이 일자가 되도록 무릎 사이 모으는 힘에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허벅지 사이 안쪽 근육의 1순위 기능은 무릎 사이 모으는 힘입니다. 이번 루틴은 이 휴지심 조이는 힘을 계속 유지하며 동작이 진행됩니다. 어깨 주변 긴장은 편안하게 풀고 골반도 편안하게 두고 오직 무릎 사이 꽉 모으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이번엔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꼬리뼈 말아 기다리겠습니다. 골반을 굴려 등 허리가 바닥과 완전히 붙도록 유지. 꼬리뼈 많은 힘을 주면 무릎이 미세하게 열리는데 여기서도 최대한 강하게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승모근에 긴장이 들어갔다면 가볍게 툭툭 풀고 꼬리뼈 말아내는 힘과 무릎 사이 조이는 힘을 갈수록 더 강하게 준다 생각해주세요. 무릎 사이 모으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마시며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며 꼬리뼈 말아주겠습니다. 골반 가운데 바퀴가 있다 상상하며 바퀴가 아래로 굴러갔다가 다시 위로 굴러옵니다. 골반을 움직이는 동안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이 풀리지 않게 꽉 조인 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골반을 움직일 때보다 조금 더 어색하겠지만 허벅지 사이 위쪽, 위쪽에서 앞쪽, 위쪽에서 뒤쪽 모두를 깨워주는 동작이니 계속해서 움직임 자체에 집중해주세요. 이번엔 꼬리뼈 만 상태 그대로 호흡 내쉬며 엉덩이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엉덩이부터 허리, 등이 하나씩 차례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윗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하나씩 내려옵니다. 이 움직임을 만드는 동안에도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조금 풀리는 위치가 있다면 해당 위치에서의 허벅지 사이 힘이 약하게 관여되었다는 증거이니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무릎 사이를 꽉 조이겠어 라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세요. 양손 폭에 앞으로 나란히 무릎 사이 모으는 힘과 꼬리뼈 많은 힘을 유지한 채로 준비해 줍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상체 자연스레 올라와 휴지 터치하고 마시며 내려갑니다. 내쉬며 올라올 땐 팔을 손끝까지 곧게 뻗는다는 느낌으로 마시며 내려올 땐 복부 힘이 툭 풀리지 않게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상체 움직이는 동안에도 중요한 포인트는 꼬리뼈 많은 힘과 특히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체 움직임만으론 덜 쓰이던 허벅지 사이 위쪽이 더욱 깊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사이 위쪽과 위쪽의 앞쪽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B코스입니다. 휴지 그대로 두고 두 다리 90도로 올려 이번엔 발 사이 주먹 간격으로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꼬리뼈 많은 힘과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엉덩이 최대한 말아 등허리는 바닥과 완전히 붙도록 유지.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은 한순간도 풀리지 않게 갈수록 더 조이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무릎 아래 골반 유지. 아랫배가 볼록해졌다면 쏙 집어넣는 힘을 추가해 코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주겠습니다. 앞 동작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 아래만 내쉬며 교차했다 다시 내쉬며 반대로 교차해주세요. 꼬리뼈 많은 힘, 무릎 사이 모으는 힘,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 하완만 천천히 교차하며 움직여줍니다. 이 동작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 사이 강하게 모으는 힘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아리를 움직이면 허벅지 사이를 더욱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꼬리뼈 말고 복부 쏙 집어넣는 힘 준비. 그대로 호흡 내쉬며 발끝 바닥 터치 후 마시며 돌아와 줍니다.
내쉬며 내려갈 때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더욱 강하게 주고 마시며 다리 올릴 때도 무릎 사이 모으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은 이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내내 강하게 주는 상태로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허벅지 사이 위쪽과 위쪽의 뒤쪽을 단련하는 C코스입니다. 편하게 엎드려 양손 폭에 이마에 두고 발 사이 주먹 간격, 무릎 사이 휴지 두고 90도로 접어 준비합니다. 그대로 무릎 사이 모으는 힘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발 사이가 붙지 않게 주먹 간격 유지한 상태로 무릎 사이 모으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무릎 정가운데가 바닥을 향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모으는 힘에 집중하면 더욱 올바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체의 긴장을 풀고 무릎이 너무 접히지 않게 90도 위치 유지한 상태에서 온전히 무릎 모으는 힘에 집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B코스와 동일하게 무릎 사이 모으는 힘에 집중하며 호흡 내쉴 때마다 다리 하완을 교차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양 무릎 들어올리는 힘까지 같이 챙겨주면 효과를 두 배 높일 수 있습니다. 무릎을 들어올리는 힘을 주면 겉으로는 동작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허벅지 사이 위쪽의 뒤쪽 살을 더욱 집중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이 풀리지 않게 집중하며 교차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번엔 양 무릎 앞뒤로 교차하겠습니다. 그냥 교차하는 것이 아닌 무릎 사이 꽉 조이는 힘을 강하게 주어 이 힘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 다리가 교차하며 움직인다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도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 사이 모으는 힘과 함께 양 무릎 하늘 방향으로 들어올리는 힘을 같이 유지해 주세요. 승모근이 뻐근하다면 긴장을 풀어 오늘의 포인트인 하체 자체에 집중하려 노력해 줍니다. 마지막 두 동작 남았습니다. 이번엔 양 무릎 같이 접었다 내쉬며 같이 펴줍니다. 무릎을 접었다 펴는 움직임과 함께 무릎이 바깥 혹은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무릎 가운데가 바닥과 꼭 닿아 있도록 유지해 무릎 사이 완전히 모아 휴지심이 열릴 틈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주세요. 그대로 마시며 무릎 접었다 내쉬며 천천히 무릎을 펴줍니다. 무릎 사이 모으고 다리 완전히 편 상태에서 호흡 내쉬며 두 다리 들어올려 기다리겠습니다. 잘 올려지지 않더라도 최대한 올리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올린 상태에서도 무릎이 바깥을 향해 조금 돌아갈 수 있는데 무릎이 완전히 바닥 방향을 바라보도록 유지, 무릎 사이 꽉 조이는 힘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하늘 위로 최대한 올려 기다려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우리 지킴이 분들이 박수 받을 때 너무 힘난다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특히 더 열심히 쳐봤습니다. 자, 오늘의 루틴 진행 방법입니다. 사실 이 루틴은 매일 진행해도 무리 없고 정말 좋은 동작이에요. 첫 일주일 동안은 허벅지 사이 중에서도 제일 약한 위쪽 집중 단련을 위해 매일 한 세트씩은 챙겨주시고요. 이후로는 내 운동 루틴에 따라 하체 운동 하실 때 한 세트 정도 묶어서 일주일에 2회 정도만 챙겨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2월 이달의 루틴을 함께하는 2월 루틴 스터디 모집날입니다. 오늘 단 하루뿐이에요. 이제는 헬스장 대신 매달 루틴 스터디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몇 번 못 가던 헬스장보다 하루 짧은 시간 들여 매일 운동할 수 있어 효과가 좋은 게 큰 장점이라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작심삼일이었는데 루틴 스터디에 참여하자마자 매일 운동을 성공했다는 인사가 가장 많은데 같은 반 다른 지킴이 분들의 인증과 매니저님의 개인 연락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3년 새해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루틴 스터디와 함께 하세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돌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